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언제나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던 첫 번째 말씀, 그것은 우리가 주의 평강, 주의 은혜,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정말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럽니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냥 있으면 나가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냥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이 세상 가운데 멸망의 자식이 되느냐는 오직 하나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권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고 증거하면 그 영혼들이 우리같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지만,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그저 마음 한구석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정말 주님이 당신의 그 모든 전권을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 감격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눈이 가려워서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네가 나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 예수 내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그냥 잊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난 그 즉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죽을 때까지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주님의 분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의 바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복음,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나의 남은 삶도 나도 주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고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주님의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는 저주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절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소중하죠. 바울도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로마에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바울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위대한 복음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주님이 자신을 복음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종이다. 내 인생의 오직 한 가지 사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공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가 언젠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이미 바울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제 기억에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동역했던 귀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원래는 이 본도 출신이라 했는데 터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보냈어요.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로마에서 피해서 떠나 온 것이 바로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바로 그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의 귀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때 바울은 이 부부에게서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지내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이 미쳤다고 술 취했다고 말이죠. 그럴 때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이 회개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로 로마에서 살던 나그네 인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때에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면서 이미 로마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와서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전혀 아주 눈에 띄지도 않는 자들이었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지금 알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을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이것이 이 로마의 유대인의 가정에서 한 가정 한 가정 전파되면서 세상에 그냥 그 로마가 아주 두려워할 정도로 점점 불씨처럼 커져갔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죄수로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붙들려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사실은 로마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실은 이 로마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성경을 기록해서 그곳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바로 그 직후에 이 사도 바울은 투옥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정말 놀랍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합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올라가게 되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언제나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잊고 있고 포기하고 있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이것이 얼마나 귀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여서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도 바울 심령 속에도 아주 깊이 깊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또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사도 바울의 열정,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던 이 편지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 각자에게는 그 주님의 복음이 있어요. 비록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록하지는 못해도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주님이 나를 위해 나같이 못난 이런 인생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것도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씻으시기 원하여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 환난의 세상 속에 사실은 아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내 인생에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어도 설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그러나 내게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 정말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도 나는 빚진 자이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얼마나 소중하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세대에서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마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그 간절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을 보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의 구약 성경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구약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 속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너희에게 구세주,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자, 또 3절에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 그 당시에도 온갖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다. 그냥 영으로 오신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육신의 예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죄를 지고서 대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리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정말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열망, 어찌 날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가? 자, 다시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었어. 이 편지를 받는 바로 그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나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는 얼마나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칠 수 없다. 그냥 이렇게만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세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 나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 주세요. 그때는 꿈같은 이야기였지만 말이죠. 어떻게 로마로 갑니까 세상에? 그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지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그 로마 군인들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로마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도
도무지 있을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주님 나 같은 인생 내 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도 복음 전도자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지 못함.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화가 있게 된다.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꼭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당신들도 나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 이 사명에 붙잡혀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종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서 주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되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꿈과 또한 이 소원에 붙잡혀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또 새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살아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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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